많아지는 계절이 되면 그만큼 몸에 상처가 생기기 쉽죠. 보통 상처가 나면 피부 연고제를 바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연고를 너무 넓게 바르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상처가 났을 때 바르는 연고엔 2차 감염을 막고 치료를 하기 위해 항균제가 들어있기 때문인데요. 사용 기간이 길어지면 항생제 내성균이 증식할 수 있고 바르는 부위가 넓으면 전신 독성에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보통 연고는 한 번 사면 오래 사용하죠. 문제없이 사용하려면 제품에 개봉 일자를 적어두고 사용 설명서를 함께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보통 쇼핑을 할 때 여성은 매장을 많이 돌아보고 매장 안에서도 여러 제품을 비교하죠. 하지만 대부분 남성은 평소 자주 가는 매장에 들어가 제품을 쓱 훑어보는데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요? 많은 학자는 호르몬 차이에 주목하는데요. 호르몬에 의한 차이가 물건을 바라보는 방식에도 나타난다고 합니다. 독일 님펜부르크 대학 연구팀에 따르면 남성들은 한 곳만 쭉 보는 터널 시야를 가진 데 반해 여성들은 여기저기를 둘러보는 서클 시야를 가지고 있다는군요. 뇌 구조 차이 때문에 행동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설명도 있는데요. 남성은 양쪽 뇌의 기능이 특화, 세분화돼 있고 여성은 상대적으로 양쪽 기능이 통합적으로 작동해 행동 차이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쌀과 채소를 볶다 육수를 부어 끓여낸 이탈리아식 볶음밥 리소토. 한 끼 뚝딱 오늘은 된장과 자투리 채소를 이용해 만든 구수한 된장 리소토 준비했습니다. 필요한 재료는 된장과 쌀, 청주, 자투리 채소인데요. 쌀과 자투리 채소를 깨끗이 씻고 채소를 먹기 좋은 크기로 다집니다. 그런 다음 냄비에 된장 두 숟가락과 물 세 컵, 청주 반 컵을 넣고 된장 육수를 끓이는데요. 그 사이 다른 팬에 올리브유를 두르고 쌀을 넣어 볶습니다. 쌀이 투명해지면 앞서 끓인 된장 육수를 중간중간 넣으면서 골고루 섰는데요. 주걱으로 쌀을 잘랐을 때 부드럽게 잘리면 준비한 채소를 넣고 3분 더 끓이기. 이후 뚜껑을 덮고 5분 정도 뜸을 들이면 됩니다. 보기만 해도 구수한 맛이 느껴지는 된장 리소또. 김치만 있으면 다른 반찬 없이도 밥 한 그릇 뚝딱 비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스마트 리빙이었습니다.